뭐야? 일단은 저희 동자님들이 하는 말은 이분이 사이비 교주 사주래요. 진짜 이게 공부를 FM적으로 해서 다행이지 종교 쪽으로 빠졌으면요, 아, 우리나라에 뭔가 종교가 하나 더 창시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구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도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의 사주를 여성분은 좀 자신 있습니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그 65년생이시네요.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오, 이분 지금 운기를 봤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 이분 지금 운기를 봤는데 도사님 같아요, 도사님. 큰 산에 올라가지고요 이분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일단은 저희 동자님들이 하는 말은 이분이 사이비 교주 사주래요.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해서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집도 엄청 세대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하면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라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우르르 간대요. 그래서 말 끝에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나빠요. 나쁜데 사주에 굉장히 큰 도화살이 있어서 이 사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이비 교주 사주가 되거나 큰 선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에는 독을 탔다고 해야 되나?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마취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무슨 말을 하든 좀 홀리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잠깐만요. 근데 이분이 근데 자기가 막 그런 고집도 강하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외골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몸은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살면서 크게 수술을 할 일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의 큰 일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바깥의 일은 잘하는데요. 안의 일은 잘 못한대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잠시만요. 그 이분 입장에서 올해 큰 문서운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반기 때 이분이 뭐 명예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글을 써가지고 큰 뭐 상을 받거나 그럴 일이 있대요. 근데 이게 오히려 주변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하는 일에는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박수 받을 일이 있다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올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그런 큰 결실들이 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올해 운도 대통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이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네.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네. 누구지? 나 모르겠는데 얼굴 한번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분 알아요. 이분 되게 신기하던데? 말 한마디로 뭐 아이들 막 행동 교정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오. 네. 우리 동자님들이 그래서 이분 사주 볼 때 좀 무서워하긴 했었어요. 굉장히 좀 도깨비 같은 그런 사람이었대. 무서워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좀 비슷하신 것 같나요? 그 박사님의 이미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게 공부를 FM적으로 해서 다행이지 종교 쪽으로 빠졌으면요. 아, 우리나라에 뭔가 종교가 하나도 창시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네요. 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근데 아마 그 말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분도 아마 신중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말에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단 요즘에 좋은 일 쪽으로 이제 공익적인 일로 많이 쓰신다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 건강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보이셔요. 때때마다 건강검진 같은 거는 좀 꾸준히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을 앓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다시 재발에 있는 거죠? 지금 올해 65년생이시면 58이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갑 지나고 60대 초반에 한 번 더 좀 건강수에 좀 무리가 가는 형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분도 뭐 역마살이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다른 이동수가 생기면서 좀 안 좋은 이렇게 컨디션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병고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시니 그때는 너무 큰 외부 행사라든지 출장을 자제하시면서 좀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